예, 동학개미 위기 극복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개미들의 발을 붙잡고 있는 변수들, 포인트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체크해보고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이상재 투자 전략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미국 대선부터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예. 뭐, 지금 분위기는 뭐, 바이든의 압승이라는 말도 나오긴 합니다만, 트럼프가 후보인 선거에서는 예단하면 안 된다라는 교훈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다시 객관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대선 시나리오별로 그러면 증시 영향력은 어떻게 가져갈지 이거 정리 좀 해주시죠. 예, 지금 먼저 현재 상황과 보통 통상적인 대선 이후에 어떤 시장의 변화가 나타나는지부터 먼저 이번 경우를 중심으로 해서 특징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예. 당연히 이렇게 대선이 한 10일 앞으로 2주 앞으로 다가오면은 선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게 지금 같은 장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거죠. 예. 보통은 근데 이제 선거가 끝나면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니까 우리가 트럼프 때도 봤지만은 45도 대선에서도 봤지만은 시장은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도 그게 반복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정도의 확인이 조금 필요합니다. 예. 첫 번째 필요한 것은 트럼프와 바이든 간에 누가 이기든 간에 확실하게 이겨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어느 한쪽이 박빙이어가지고 지금 연방대법원 이렇게 법관 공화당에서 선임하듯이 네. 만약에 대법원까지 가서 대통령이 판결이 나는 상황이 오면은 예. 시장은 대선이 끝나고 나서 불확실성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네. 미국이 양분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상상하지 않아도 시장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를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네. 첫 번째 조건은 확실하게 승패가 갈려야 된다. 두 번째 조건은 지금 시장의 이 변수는 결국은 경기 부양 정책입니다. 네. 이 경기 부양 정책이 나오지 않으면 미국 경제가 다시 침체가 올 수 있고 주가가 안 오르는 상태는 모르는데 많이 올라온 상태니까 다시 경기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중 침체 같은 게 오면은 주식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는 경기 부양 정책이 추진이 돼야 되는데 어떤 경우가 경기 부양 정책이 많이 추진이 될 것인가 이게 지금 미국 상원 선거에 달려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미 대선의 어떤 확실한 결과, 미 상원 선거의 결과 두 가지 조건이 만약에 충족이 된다면은 시장은 올라갈 수 있는데 그걸 조금 살펴보기 위해서 이 준비된 차트를 보겠습니다. 일단 예. 미국 이번에 선거는 대선도 있지만 상원과 하원 두 가지 선거, 세 가지 선거가 있죠. 네. 근데 하원은 아무래도 압도적으로 미 민주당이 이긴다라는 과반수를 차지한다라고 전제를 한다면은 대선과 이 상원 결과에 따라서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그 경우에 지금 각 그 주체가 얘기하는 걸 바탕으로 해서 경기 부양 규모를 추정을 한 겁니다. 먼저 이제 시나리오 원 맨 왼쪽에 있는 경우는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고 상원과 하원을 다 미 민주당이 가져가는 우리가 블루웨이브라는 이런 상황을 가정을 하면은 지금 미국 민주당이라는 정권은 본래 많이 걷어서 많이 쓰는 정권이니까 지금 2조 2천억 달러는 당연한 거고요. 지금 당초 민주당이 3조 4천억 달러까지 얘기했으니까 일단 쓰는 규모는 2조 2천억 달러 플러스 알파. 예. 그래서 굉장히 경기 부양 정책이 큰 규모로 나올 것이다라는 이 기대가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대통령은 바이든이 되지만은 그리고 이제 하원도 차지하지만 상원은 공화당이 차지하는 경우.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미국은 상원과 하원이 다 통과가 돼야지 법안이 통과가 되니까 과거에 오바마 당시에도 보면은 아무리 이 경기 부양이 필요성이 있어도 공화당이 얘기하는 공화당은 적게 얻어서 적게 쓰는 주의 이 가계부채 정부 부채가 많이 늘어나는 것은 미래 후세대의 소득을 현 세대가 가져다 쓰기 때문에 이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줄 수 없다라는 이 정책 기조에 의해서 바로 얘기하는 5천억 달러 지금 공화당이 얘기하는 5천억 달러를 주장하거나 이게 협상이 안 되면 무산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시나리오는 굉장히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될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상태에서 상원과 하원을 민주당이 가져가게 된다면은 예. 자 이렇게 되면 공화당의 입지가 굉장히 약화되겠죠. 힘도 없고요. 그럼 트럼프가 본래 이 성장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그 대규모 부양 정책 입장을 받아들여서 2조 2천억 달러를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 네. 이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상원은 현재처럼 공화당이 차지, 하원은 민주당이 차지하는 지금의 구도가 된다면은 공화당의 입지가 강화가 되고 트럼프는 다시 이제 노릴 수가 없기 때문에 공화당의 입김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하원을 민주당이 차지한 상태에서 미 대선의 결과보다는 상원을 민주당이 차지하는 경우가 이게 지금 시장의 입장에서는 증세는 다음 문제고 일단 경기 부양 정책의 규모가 중요하기 때문에 대선 이후에 미국 선거 이후에 연말 장세에서 랠리가 나타나려면은 상원을 민주당이 차지하는 구도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누가 되든 어서 끝나는 게
불확실성 해소에는 가장 좋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민주당이 상하원을 다 좀 장악을 해야 경기 부양책도 더 커질 것이다 라는 월가의 바람들이 좀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누가 될지는 모르는 거고 뭐 불복 가능성까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누군가는 압승으로 지금 이겨야 되는 상황인데다가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 물론 뭐 미국의 소매 판매나 아니면 소비 지표는 좀 개선됐다 하더라도 경기 부양책이 계속 이렇게 미뤄지면 좀 개선되던 지표들마저 좀 꺾이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는데 이렇게 계속 지연될 경우에 경제 영향 좀 어느 정도로 파악을 해봐야 될까요? 예, 그 부분이 지금 부양정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사실 가장 우려하고 지금 5월과 뉴욕 증시가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는 원인이 되는 거죠. 예. 조금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조금 우아한 게 지금 9월 달 소매 판매가 지난주에 미국에 나왔는데 의외로 이제 이미 실업 보조금은 7월 말로 끝났는데도 8월도 괜찮은데 9월은 8월보다 더 많이 늘어났거든요. 네.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은 결국은 3월과 8월 달에 정부 보조금을 많이 주면서 미국 가계가 저축을 많이 쌓아놨던 거죠. 그래서 지금 들어온 게 없어도 쌓아둔 저축으로 소비를 해서 아직까지는 버티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느냐가 지금 관심이어서 예. 준비된 자료를 하나 보시면은 저희들이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뭐 여러 가지 미국 가계의 어떤 그동안의 소득 늘어났고 소비를 해서 남은 저축의 규모 그리고 만일에 이 팬데믹이 없었다면 평상시의 저축 규모와 비교를 해서 초과 저축 규모를 내서 이게 월별 소비 사용하는 걸로 나눠서 봤을 때 두 예. 가지 경우가 가능합니다. 일단 초과 저축으로만 버틸려면은 지난 8월 말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한 2개월 정도 버틸 수 있으니까 9월과 10월은 버틸 수 있지만은 11월부터는 조금 어려워진다. 반대로 이제 초과 저축뿐만이 아니라 그 정상적인 저축까지도 좀 써서 소비를 버티겠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12월까지 한 3개월 정도 버틸 수 있으니까 결국은 경기 부양 정책이 대선이 끝나고 나서 빠른 시기에 최소한 확정이 되지 않으면은 이게 연말 이 올 12월 넘어가면서부터는 미국 소비가 무너지고요. 단 한 가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만약에 경기 부양 정책에 의한 이런 저축이 소멸이 되더라도 그 사이에 미국 고용 시장이 좋아져 가지고 임금 소득을 많이 받게 되면은 미국 소비가 문제가 없는데 예. 다음에 준비된 차트를 보시면은 이걸 사실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미국 고용 데이터가 이 차트는 이제 그 미국 초과 저축에 따른 맨 오른쪽에 있는 몇 개월이나 버틸 수 있느냐 하는 관련된 차트고요. 다음 차트 준비된 걸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미국 고용 시장에서 불안한 요인들이 있는 게 취업자는 이게 일시에 잘렸다가 경제가 정상화되면서 이 사람들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니까 쉽게 이렇게 취업자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은 예. 그 내막을 보면은 임시직 해고 가운데서 일시 해고자가 복귀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반대로 일시 해고에서 완전히 잘리는 영구 해고로 넘어가는 비중이 이 차트 왼쪽에서 보시면은 이 파란색으로 그려진 게 올라오고 있는데 과거 사례를 보면은 지금 기업들의 이익이 악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더 올라갈 것이다. 오른쪽 차트는 실업자 가운데서 실업률은 비록 떨어지고 있지만은 네. 실업자 가운데서 직업을 찾지 못하고 오랫동안 실업하는 예. 16주 이상 실업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예. 지금 미국 고용시장이 겉으로 회복되는 것과 달리 내부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이 소리는 결국은 고용 회복을 통해 가지고 미 소비가 계속 호조를 회복세를 유지하기는 어렵고 결국은 경기 부양 정책이 나오지 않으면은 시장은 굉장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가지면서 이미 조금 많이 오른 상태에서 시장의 부담감이 커질 수 있으니까 하루하루 펠로시 미 민주당 그 대표와 그리고 이제 문희신 미 재무장관 간의 이런 협의 내용, 경기 부양 정책 관련 협의 내용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에 따라서 당분간 시장의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 참 그 언급해 주신 그 두 사람도 매일 다른 얘기 하니까 시장에서는 좀 변동성이 커지는데 빨리 합의를 좀 봤으면 좋겠고 예전에는 그러니까 정부에서 워낙 돈을 퍼주다 보니까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도 굳이 일할 필요 없이 쉬면서도 돈이 나오니까 라면서 좀 버텼다면 지금은 이제 소비 여력이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어떻게든 경기 부양책이 다시 한번 좀 합의가 돼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경기 부양책과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짓고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이번 대선을 어떤 관전 포인트로 보고 있을까 이것도 좀 궁금해집니다. 주요국 가운데서 유일하게 올해 플러스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나라가 중국이기도 하고 실제로 이번 3분기 GDP도 4.9%를 기록했는데요. 과연 그러면 바이든과 트럼프 둘 중에 어디를 베팅할까? 사실 지금 전문가들 의견 들어보면 누가 되더라도
어떤 무역 분쟁은 심화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은 하거든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먼저 이제 중국 3분기 GDP 내용을 보면은 성장의 이 절대적인 그 성장률도 긍정적이지만은 내용이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네. 즉 다시 말해서 그동안 2분기부터 2월 이후부터 중국 경제가 회복이 됐지만은 중국 정부가 이 국영기업의 생산을 늘리면서 회복은 된 거지 네. 국민들의 소비는 따라오지 못해서 생산과 소비 간의 괴리가 있었는데 이게 8월, 9월 가면서 중국에서 이제 점차 소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 특히 3분기에 최종 소비의 성장 기여도가 플러스로 바뀐 점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야 되니까 예. 중국의 회복 기조는 4분기에도 계속 당분간 이어진다. 이제 변수는 말씀하신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서 미중 무역 분쟁이 다시 이렇게 악화가 되면은 이런 회복 기조가 다시 악화가 되거나 중단 도전이 직면할 수 있는데 저희들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바이든이 중국한테는 더 우호적이겠죠. 우리가 네.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트럼프가 만일에 재선에 성공한다면은 2021년에 미중 간에 무슨 일이 생길 건가. 네. 지금 바로 보이는 게 올해 1월 15일에 1차 미중 무역 합의했는데 그 합의에게 지금 절반은 조금 넘는 수준을 지금 중국이 그 합의를 이행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 연말에 가서 많이 하더라도 거의 한 3분의 1 정도는 이행을 못하는 결과인 게 너무나 지금 자명한 상황이거든요. 네. 트럼프가 지금 선거 때문에 가만히 있지만은 재선이 성공하고 나면은 지금 앞으로 본격적인 무역적자 축소 문제뿐만이 아니라 뭐 지적재산권이나 보조금 이런 네. 2차 무역협상이 남아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중국을 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악화될 가능성을 생각해본다면은 예. 최소한 민주당도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을 이어가겠지만은 그런 추가적인 악화의 여지와 관련해서는 바이든이 훨씬 부드러울 수 있다라는 것은 분명하니까 네.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회복 기조가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도 또 미중 간의 갈등을 좀 줄이기 위해서도 바이든의 어떤 대통령 당선을 상당히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트럼프가 된다면 뭐 사실. 또 할 이유는 없어지니까 뭐 뒤돌아보지 않고 무역 분쟁을 뭐 계속해서 밀고 나갈 테고 그나마 지금은 그래도 바이든이 유리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환율 시장도 잠깐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20원대까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 한때는 좀 떨어져야 외국인들의 수급이 돌아오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렇게까지 떨어질 때도 외국인들이 막 그렇게 급격하게 돌아온 느낌은 없고 오히려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에게 좀 부담이 되는 거 아니겠느냐. 경상수지에 대한 걱정들도 좀 나옵니다.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뭐 우리 경제가 좋아져가지고 원달러 환율이 떨어진다면은 외국인들이 이렇게 훨씬 더 국내에 들어올 수 있는데 네. 지금은 그게 아닌 거죠. 첫 번째는 지난 5월 이후에 미 달러 지수 하락폭에 비해서 우리 원화가 덜 떨어졌었는데 그 키 맞추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 키라면 한 1130원대 정도라면은 얼추 맞아 떨어졌는데 지금은 두 번째로 이제 중국 정부가 미 대선을 앞두고서 위안화 강세 정책 또 중국 경제가 좋다 보니까 위안 달러 환율이 하락하면서 거기에 동조해서 원 달러 환율이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우리한테는 이중고가 되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화는 좋을지 모르지만은 주식 투자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 경제 성장률과 수렴하는 이 부분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으니까 예. 들어오지 않는 거죠. 원달러 환율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는 저는 미 대선 이후가 조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단기적으로는 위안화에 연동될 수밖에 없으니까 하락 압력이 높아지겠지만은 미국의 어떤 대선 선거의 불확실성이 완화가 되면은 어느 정도 이런 어떤 위안화의 가파른 절상 압력도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이 조금 줄어들 테니까 위안화 환율도 좀 진정이 되면서 원달러 환율도 좀 안정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환율 시장도 이렇게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한 30초 1분도 못 드릴 것 같은데 연말 대비 그러면 좀 전체적인 전략 어떻게 짜는 게 지금으로서 가장 현명할까요? 예, 지금은 보통은 선거 이전에 이렇게 조정 변동성이 커지면은 지금 단기 분할 매수에 들어가서 선거 이후에 상승장을 기대하자라고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매크로 입장에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 자체도 불확실성이 많아서 지금 예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선거는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추세 판단은 선거를 보면서 판단을 하고요. 다만 이제 포트폴리오 관련해서는 외국인들이 매수를 그나마 지금 최근에 좀 늘리고 있고 밸류에이션 부담도 덜하면서 역시 핵심은 백신이 나오더라도 코로나19가 쉽게 물러가진 않을 테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이익 창출 능력이 있는 기업들 이런 업종들 중심으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재편제하는 정도의 흐름을
좀 가져가자. 여기에 있는 전기전자나 음식료, 화학, 철강, 증권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가지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말 불확실성이 팽배해지는 이 시점에서 또 유효하게 바라봐야 할 업종군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이상재 투자전략팀장과 함께했고요. 저희들도 여기서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전략과 종목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